Taiwan number one! . 단도 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만은 국가가 맞습니다. 저도 이 영상을 만들면서 논란의 여지가 많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그 논란을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초에 국가라는 단체를 만족시키는 기준이 무엇인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고 이러한 논쟁은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근데에도 명확한 기준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 이유는 정치적인 이유입니다. 뭐 저 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서 우리가 얻는 이익 같은 것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국가에 대한 기준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허나 1933년 아메리카 대륙에서 독립국의 기준을 정해놓은 협약인 몬테비데오 협약에 따르면 4개 사항만 충족하면 국가가 된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아메리카에 있는 대부분의 국가, 뭐 미국이라던가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쿠바 이런 나라들이 승인했으니까 이 협약의 정통성이 어느 정도인지는 감이 오시죠? 자, 먼저 국가가 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만족해야 합니다. 주권, 국민, 영토, 외교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예로 들어보자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 정부와 외교력은 있었으나 영토와 국민이 없었기 때문에 국가라고 인정을 못 받는 겁니다. 다시 대만으로 넘어가서 대만은 모든 사항을 충족했습니다. 중화민국 행정원이라고 해서 주권이 있고요. 약 2,300만 명의 대만 국민이 있으므로 인구도 있습니다. 36,197제곱킬로미터의 타이완 섬을 시로 지배 중이니까 영토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보다 수교한 나라는 많지는 않지만 17개국의 수교국들이 있고 우리나라도 대만의 수도인 타이베이에 대표부를 설치했으니까 외교력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만은 나라가 맞습니다. 이상 상식의 벽을 다 SES 자, 그렇다면 왜 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라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박혔을까요? 간단합니다. 유엔 가입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유엔 가입을 하지 않아서 국가가 아니다 라고 오해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웃긴 게 유엔은 근데 이게 웃긴 게 유엔은 절대로 국가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유엔 가입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기준이 나뉜다면 고구려, 백제, 신라 같은 고대 국가들은 국가가 아니게 됩니다. 왜냐고요? 유엔에 가입을 안 했으니까. 야, 뭐 이런 식인 겁니다. 아까 너무 멀리 간 것 같아서 다시 설명할게요. 만약에 유엔 가입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기준이 나뉜다면 한국은 1991년에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1990년 이전까지는 국가가 아니었다는 말이 됩니다. 자, 물론 오해하실 수 있어요. 애초에 대만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유엔에 가입을 했으니까 오해할만 합니다. 허나 절대로 유엔 가입 여부에 따라서 국가의 기준이 나뉜다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대만 같은 나라들을 보고 미승인국이라고 하는데요. 여러가지 정치적인 이유나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다른 나라가 국가로 인정하지 않은 나라들을 보고 미승인국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아이씨 너 대통령이 말이야 왜 자꾸 참견하는 거야. 가만 보니까 이제 얼굴도 못생긴 것 같고 에이씨 너랑 외교 안 해! 당겨! 이렇게 되면 이 나라는 미승인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미승인국에 속합니다. 왜? 왜? 북한이 우리나라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 한 나라라도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면 미승인국이 됩니다. 그래서 중국이랑 대만은 서로 미승인국이에요. 자, 원래 대만은 유엔 가입국이었고 심지어 상임이사국이었습니다. 엄청나죠? 근데 왜 대만은 저꼴 저 모양이 됐을까요? 역사적으로 설명하자면 국공내전이라고 해서 중국에서 내분이 발생합니다. 이때 중국이랑 대만이 아주 피 터지게 싸웁니다. 그러다가 장제스라는 사람이 중국한테 탈탈 털려가지고 대만으로 쫓겨납니다. 이게 우리가 아는 대만이고요. 중국에서 승리한 나라가 우리가 아는 현재 중국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서 유엔이 생기고 당시 일본과 싸웠던 대만은 상임이사국이 됩니다. 근데 유엔이 생각해보니까 대만만 싸운 게 아니거든요. 중국도 같이 싸웠거든요. 근데 대만만 상임이사국을 주기엔 좀 그런 거예요. 그리고 땅덩어리도 중국이 더 크고 실질적으로 상임이사국은 대만이 아니라 중국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유엔에게 엄청난 압박을 넣습니다. 하나의 중국이라는 정책을 표방하면서요. 그래서 1971년에 대만의 상임이사국 지위가 중국에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대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 안 해. 야, 나 유엔에서 탈퇴할 거니까 니들끼리 잘 해먹고 잘 놀아, 어? 이러면서 대만이 유엔에 탈퇴합니다. 대만이 유엔에서 탈퇴하니까 중국은 대만의 고립을 가속화시킵니다. 이런 식으로요. 야, 너 나랑 놀래? 쟤랑 놀래? 야, 하나만 결정해. 안 그러면 너랑 무역도 안 할 거야.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무역 이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니도. 어? 이렇게 반협박식으로 대만이랑 단교를 쪽쪽 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대만이 국가가 아니다 라는 인식이 콕 박힌 것이죠.
결론, 대만은 여러분의 인식과는 달리 국가가 맞습니다. 이상 상식이 백그라운드 SES 프로덕션이었고요. 주제를 신청하시려면 댓글로, SES 프로덕션의 더 많은 영상을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